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웅장한 싸움. 그리고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스토플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정체불명의 소리를 따라 파도 분란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번 카메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 설마 잘못 본 건가?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사람 맞다. 물반 사람반 아니 아니 사람이 전부인 돌장. 잠시 후 익숙한 소리가 들리자 거대한 파도가 이기 시작한다. 아, 파도 친다는 알람이었구만. 백보동 소리마냥 소리가 울리는 여지없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나온다. 아, 그거 참 재밌겠다. 요런 건 직접 체험해봐야 제맛. 몸소 체험맨 자청하고 혼란으로 들어가는 이번 카메라. 잠시 후 눈앞에 닥쳐오는 거대한 파도. 아이고야, 나는 그만 못 보겠다 이거. 울먹은 이번 카메라 정신 차리고 일어서 보니 엎친 데 덮친 격 연타로 난타당한 이번 카메라 정신 못 차린다. 이날 물 하나는 원없이 무겁다. 잠시 후 큰 파도가 잦아들고 작은 파도가 일렁일렁일렁이는 파도 볼장. 근데 안전 요원들 어쨌든 바빠 보인다. 손님들을 향해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당체 뭐라고 하는 건지 안 들리는 상황. 2번 카메라 출동. 가까이서 들어보자. 조끼 세우세요. 조끼. 예. 조끼 세우세요. 예. 구명조끼 세우세요. 개미처럼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명조끼 안 입은 사람을 대체 어찌 찾노? 봐도 봐도 참 신기하다. 어디 있어요, 구명조끼 안 입은 사람? 아까 저기요, 또 아저씨 안 치워. 아, 내가 봤네, 막 안 보이던데. 육안으로는 확인 못한 그분. 어디, 촬영 테이프 한번 다시 돌려볼까? 아, 찾았다. 안전요원 일침의 냉큼. 조끼 잠그는 아저씨 발견. 이 많은 사람들 구명조끼 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찾아요? 예, 딱 보입니다. 아, 딱 보여요?